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여러분들께 와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나는 네, 도적편, 거세강이다. 초보자 가이드 도적편 몸 바로 진행을 조심하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새로운 해도 도시에 도착을 하시면 퀘스트부터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야영지 같은 데는 목숨이란다. 살아있는 네, 자는 퀘스트를 받아서 조심하게. 기계적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야영지 같은 데는 아쉽게도 그게 없어요. 쉴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쪽에 퀘스트를 끝내고 다음 마을로 향해서 여관에 가서 쉬어야만 이 휴식 경험치가 찬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서쪽 봉인의 마법진에는 제 레벨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정령들이 있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아라시구원을 제가 처음 왔을 때, 아라시구원을 처음 왔을 때도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아라시구원을 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든지 이게 제가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뭐라고 할까요? 그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은신하고 다닐 텐데 안 보이네 잘. 아무튼 그게 좀 그랬어요. 뭐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까지 게임이 얘 이기기가 좀 어렵겠는데 그래도 이겨보겠습니다. 이겼네요? 별거 아니잖아. 망토 좀 볼까요? 내 거보다 좋은 건가? 체력의 정신력. 쓸데없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지? 뭐라 그래야 돼? 이미 내가 둘러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게임은 거대한데, 에린 숲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더 많은 적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보다 보니까 저습지가 있고, 저습지를 지나오니까 이렇게 아라시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네, 정말 컸었어요. 그러니까 월드 오브 크래프트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크다. 참 크구나 월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끝났죠? 혈석 아뮬렛을 열심히 얻고 있죠? 적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일단 가면서 켰고,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스킬을 좀안 보여드렸는데, 스킬에서 전력질주가 나왔습니다. 네, 전력질주는 잘안 쓰는데 내가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만회 네, 이런 거는 다 했죠? 네, 이런 건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물쇠따기라는 스킬이 있다는 거, 후려가 나왔어요. 후려치기. 후려치기는 잠깐 상대를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드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강력한 위기 탈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컨트롤 C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건 없겠네요. 네, 후려치기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았어. 아직 사용할 준비가 네. 안 됐어. 아무래도 자맹 특성을 타니까 자맹 전문화를 자맹으로 타니까 그 암살자의 느낌이 바로바로 나는 거죠. 그죠? 아직 기억이 부족합니다. 네, 말 그대로 암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자맹 스킬 때는 이 공격력이 자맹의 대가 때문에 공격력 10%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또 매복 공격력의 10%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오케이. 끝났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잡는데도 중간중간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체력은 항상 여유가 넘치지는 않는 거죠. 안 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 이번엔 절개까지 사용했고요. 자. 어디로 가볼까? 근데 진짜 이 아라시고원의 이 바로 북부 습곡 장원 이런 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게임할 때랑 완전 똑같거든요. 이 비밀 결사대 추적자라든지 이런 어떤 몹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약간씩 달라졌지 은퇴 몹이 좀 생겼다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 그때 그 당시 그대로예요. 그래서 참 뭐랄까 10년 전에 라이너가 10년 전에 제가 이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아라시 고원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오리지널 때 내가 10년 후에도 이걸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과연 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 전에 나는 알았을까? 내가 10년 후에 이거를 방송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정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얘 라이너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10년 후에도 네가 이 게임을 할 것 같니? 근데 아마 10년 후에 저는 아마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후려치기입니다. 자, 후려치기 보셨죠? 네 지금은 회피를 켰기 때문에 데미지를 안 입고 있죠? 좋습니다. 왜냐면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할 줄 몰랐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되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맞아요. 처음 제가 와우를 했을 때는 진짜 맞아. 처음 와우를 했을 때는 진짜 철없는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병아리 네. 진짜 어린애였죠. 그때 그랬는데 그랬고 이제 잠깐 와우를 잘 안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집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집안 사정 때문에 게임을 여유롭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해서 네 처음에는 취업한 지 한 6개월? 1년? 그 정도는 거의 뭐 일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뭐 게임을 한 수가 없었고요. 그때는 좀 그랬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좀 뭐라고 할까? 익숙치가 않고 그랬었는데 한 6개월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친한 동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랑 할 거 없으면은 뭐 PC방 가는 거고 그렇게 다시 와우를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내가 몇 살 때였지? 아무튼 처음에 와우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초창기 캐릭터들 막 만들어서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안 한 거예요. 와우를 1년 정도 안 하고 1년 정도 그러니까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안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23살? 2살? 그때쯤에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바로 대학을 휴학을 하고 무한 휴학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무한의 휴학 학교에서 어느덧 유령이 돼버리고 나오질 않고 그런 거죠. 무한 휴학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죠. 되게 이상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다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고민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그 뭐지 공감을 못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돈 없고 막 이런 거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당시 아무래도 그 과외도 하고 투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대학교 막 3, 4학년 이때는 진짜 20대 거의 후반이었죠? 중후반? 그때 학교 다니고 그랬죠. 아무튼 그때 그랬는데 뭐지? 근데 진짜 그때가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와우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죠?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오리지널 진짜 재밌었습니다. 오리지널이 정말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와우는 오리지널이 재밌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레벨업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았어요. 진짜 만렙 찍는데 200시간 걸렸다니까요. 보통 거의 한 200시간은 걸렸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막 이제 그런 말씀 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와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아직 준비가 안 근데 노노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예전에는 이 돌주먹 오거랑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요. 돌주먹 오거랑 싸우다가 옆에서 애들 되면 죽었단 말이에요. 맨날 무덤 갔단 말이야. 마른 나무 껍질 흙마법 싸고 뒤에서 쏘면 그냥 죽었다고.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니까. 지금 이거 아니라니까. 예전엔 돌주먹 오거랑 싸우다가 진짜 지기도 했어요. 에이 설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때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퀘스트 할 때 막 파티 맺고 그랬다니까. 캐몹이 무서워서 어려워서 퀘스트 몬스터가 너무 세서 이해가 안 되시죠? 퀘스트 몬스터가 너무 세서 파티를 맺었다니까요. 파티를 맺고서 하고 그랬었어요. 진짜 막 그 정말 지옥과도 같았던 가시덤불 골짜기. 가시덤불 골짜기에서 게임할 때도 왜 가시덤불 골짜기에서 정해 잡아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5인 파티 맺어도 못 잡았어. 5인 파티 맺어도 힘들었어. 진짜 그때 5인 파티를 했는데도 힘들었어요. 5인 파티인데 막 힘들고 지금 사람들이 에이 농담하네 그러겠지만 진짜입니다. 정말로 그땐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그래서 와우는 오리지널이 재밌었습니다.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이 현실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네. 제가 나이가 좀 있긴 하나 아닌 걸 기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집행자가 있군요.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기력이 모자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예전에는 아무튼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로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여러분이 불쌍해요. 이렇게 재미있었던 오리지널 시절을 못해본 여러분이 불쌍하군요.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얼라이언스는요. 얼라이언스는 그 당시에 벤쾌라고 있었어. 벤쾌. 그게 이제 죽음의 폐경 들어가는 걸 이제 벤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스턴스 던전이라 그래도 클베나 5배 때는 뭐 인스턴스 던전 그런 게 아니라 다 퀘스트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거대한 퀘스트. 우리는 거대한 퀘스트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벤클리프 퀘스트라서 벤쾌. 다들 벤쾌 할 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벤쾌. 그 벤쾌를 할 때 진짜 얼라이언스들은 그걸 많이 느꼈죠. 벤쾌를 할 때 벤쾌를 해서 처음으로 그 거기 들어갔을 때 인스턴스 던전에 들어갔을 때 대단했죠. 지금처럼 무슨 뭐 인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던전 찾기 도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네.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던전 입구까지 가야 됐어요. 그때 이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호드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히 통곡의 동굴이라고 있거든요. 성불 말고 통곡의 동굴이라고 있는데 통곡의 동굴 들어갈 때 입구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네, 입구가 난이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의 동굴 가려면은 통곡의 동굴 입구까지 가려면 통곡의 동굴을 가기 위해서 동굴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곡의 동굴을 가기 위해서 동굴을 가야 돼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참 재밌었죠. 그래서 거기 막 동굴에서 싸우다가 던전 들어가기도 전에 막 다들 죽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그땐 그랬었어요. 그땐 그랬죠. 청골마가 귀하던 시절. 그래서 월드 오브 크래프트는 그때가 재밌었다. 초반부가.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레벨업 효율이 잘 안 납니다. 탈 것을 타고 다니는데도 효율이 안 나요. 왜냐면 아라시 구원은 너무나도 넓고 이 넓은 아라시 구원에서 지나다니면서 잡다 보니까 레벨업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던전 도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사실은 던전 관련 공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라면 판다레인저에서 던전 공략을 전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판다 레인저에서 하려고 하고요. 자, 여기 다비리 애들이 있네요. 네, 우리는 마르셀 다비리부터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를 다 잡고 가야 됩니다. 결국 다 잡아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문제는 얘가 도망간다는 거죠. 저 쟤네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얘 해놓고 마르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얘는 후려.
그 다음에 마르셀부터 잡고, 자, 방어 태세. 좋죠. 그 다음에 일꾼. 자, 아직 저거 안 풀립니다. 사용학과 상실. 잡고, 먹고 은신. 다비디 일꾼 처치. 잡았구요. 다시 은신하고. 이쪽에 일꾼이 애들 될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쳐놓고 애를 잡으면 됩니다. 와, 절개 들어갔는데도 됐죠. 아, 이거 일났어요? 도망가야 돼요? 후려치고. 어, 이거 여기서 긴급 회피를 할 수가 없네. 이게 소멸이 없으니까, 소멸이 없으니까 긴급 회피가 안 돼. 소멸 언제 배워? 혼란 비습 소멸 34레벨. 소멸이 34레벨 놀랍습니다. 좋아요. 가끔 죽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만약에 제가 그걸 입고 있었다면, 그 뭐지? 그 그걸 뭐라 그러나요? 기억이 안 나. 네, 개귀템, 그러니까 개승품. 네, 개승 아이템을 제가 갖고 있었다면 아까 걔네랑 다 싸워서 다 이겼을 거예요. 네, 슬프게도 계승템이 없었기 때문에. 네, 계승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잡도록 할게요. 어, 리젠 속도 봐. 아직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력이 모자랍니다. 괜찮아, 나 이번에 그거 있어. 해피 켰어. 기력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시체 먹기 시전. 네, 좀 잔인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언데드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어허, 이 드넓은 아라시 구원의 대지. 네, 그때는 한창 마우 오리지널 때는 아라시 구원은 이렇게 랩터들도 많고 또 마른 나무 껍질 부족도 있고 이래서 사실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라시 구원은 좀 어둡다, 약간 폐허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와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 아라시 구원이 결국은 옛 아라수르 왕국의 영토였던 거고,
스트롬가드라는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롬가드 왕가의 사람이 바로 그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스톰윈드 왕가의 혈통을 잇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언데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트롤베인 가문이거든요. 트롤베인. 네, 트롤베인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트롤베인 가문의 생존자 중 한 명이 언데드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업을 할 것 같죠? 내가 도울 일이라도. 오케이. 음흠. 단검을 주는군요. 다 별론데. 언데드 시대가 올. 레벨업 했고요. 네, 12, 22, 11, 20. 네, 별로네요. 둘 다 별로네요. 네. 무슨 일인지 얼른 말해보게. 자, 네, 전장으로라는 퀘스트를 또 주는군요. 이런 퀘스트를 연쾌, 연결 퀘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품에 안기게. 포세이큰 트롤베인 배신자 욕구. 예, 여기 있습니다. 갈렌 트롤베인이라는 사람이죠. 스트롬가드의 왕자라고 나옵니다. 네, 이 갈렌 트롤베인이 바로 그 다나스 트롤베인과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트롬가드도 부활할 수 있거든요. 정통성이 있어요. 이 아라시 고원에 대해서 스트롬가드 왕국의 어떤 정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라시 고원의 지배권을 놓고 스트롬가드가 나의 영토이자 권리임을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롬가드의 왕자를 포세이큰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포세이큰 입장에서는 스트롬가드에 대한 영향력, 아라시 구원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실바나스의 승리를 위하여. 네. 무슨 일인지 말해보. 제 그렇습니다. 몰락한 스트롬가드 왕국의 왕자였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스트롬의 인정을 얻고하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안쪽으로 가면은 배신자 오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결국 바로 스트롬가드로 가게 되는 거죠. 오리지널 시절의 스트롬가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5인 파티를 하고 들어가도 돌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스트롬가드였었습니다. 네, 5인 파티를 하고 가도 진짜 힘들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와우가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하겠습니다. 얘네가 아마 인장을 주죠. 예전에는 여기에 다 정의 몬스터만 있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리치왕의 분노 때만 해도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야. 잠깐만요. 아래쪽에 데네브 워커라는 상인이 있는데 저것도 잡고 싶은데요. 위로 가는 길이 없죠? 없나요? 없네요. 돌아오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기 인장 안 주기로 유명합니다. 이 동네가 제가 지금 인장을 먹기가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동네가 인자가 안 줍니다. 어우, 바로 주네. 야, 웬일이야. 자, 이제 안 잡고 그냥 가도 되죠? 네. 도적이니까, 은신해서. 사제 절치고, 위로 올라가다, 이 절치고요. 올라가면, 뭐야?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어딨어? 뭐야?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기 아니었나? 아닌가 보구나. 여기 어딘데? 여기쯤 서 있을 건데. 아, 뒤쪽이군요. 어허. 나로 하여금 발차기까지 쓰게 만들다니. 자, 이제 돌주머 주술사랑 돌주머 우두머리들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이 배신자죠. 오크의 배신자. 네, 스토리상으로는 이 배신자 오크는 흑마법사인데요. 아주 강력한 흑마법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냥 죽은거죠. 자, 아마 이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옛 스트롬가드라는 왕국이에요. 예, 여기가 스트롬가드라는 왕국이고, 이 왕국에 보면 아시겠지만 망한지 꽤 오래돼서 그렇지 규모는 꽤 있었던 왕국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지금의 스톰윈드처럼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꽤 큰 도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왕국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규모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싸움꾼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합니다. 마른 나무 껍질 애들도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싸움꾼 우리의 목표 아니고요. 다 지나치면 됩니다. 예, 웬만한 클래스는 다 싸우면서 가겠지만 우리는, 네, 아니죠? 좋아요. 뒤뚱발이라는 친구도 있군요. 아무튼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는 캐스팅하게 놔두는 게 나아요. 뭐야? 에드? 에드가 이렇게 뭔가? 이 녀석은 쾌 몹인데요. 네, 퀘스트 몹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조금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오라는 퀘스트를 준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기력이 부족합니다. 오, 오거 반지. 오, 왠지 힘부터 있을 것 같아. 진흥이 붙어 있어. 야. 오거들이 모자란 진흥을 이런 반지로. 이런 반지로. 이런 반지로서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뭐죠? 보충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NPC겠죠. 30레벨인데 잡겠습니다. 얼라니까. 얼라는 죽어. NPC라고 해도 가차 없습니다. 얼라는 죽어야 한다. 죽을 것이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그 뭐랄까요, 이 지능이나 이런 스탯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RPG랑은 좀 다르게 작동이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 걸렸다. 사정으로 해서 벗어.
받았습니다. 지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 지능이 높아지면 말이죠.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D&D류의 전통적인 RPG를 생각했을 때 전통적인 RPG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 지능이 높으면 지능이 높으면 진짜로 지능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은 정말로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진짜로 머리가 좋고 네 진짜로 머리가 좋고 또 뭐랄까요? 진짜로 머리가 좋고 정말로 이렇게 영리한 거거든요. 정말로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D&D 같은 게임에서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능이 아무리 높아봐야 20 이상을 가기가 어려운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라는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마법 데미지 정도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죠? 좀 뭐라고 할까? 스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보면 지금도 보면은 이게 제가 민첩이 112란 말이죠. 근데 만렙쯤 되면 민첩이 뭐 수천, 수만까지도 가겠죠. 근데 일반인하고 그러면 민첩성이 일반인의 민첩성은 뭐냐 이거야. 일반인은 그러면은 한 그 만렙의 유저에 비해서 일반 5레벨 NPC들은 한 100배쯤 느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좀 재밌는 거죠. 좀 웃긴다 싶어서요. 저기 도처에 깔려.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네, 소라딘의 인장을 달라고 하죠. 내가 도울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민첩의 체류고 크리오 좋아요. 어둠의 품에 안기기. 드디어 왔네요 대박템. 그리고 반지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쓰고 싶은데 안 되는군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얘가 요구한 거는 왕자였던 시절에 나눠준 소라딘의 인장. 네, 소라딘이라고 하는 건 소라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거대한 위협 받았고요. 자, 여기쯤에서 이제 뭐 팔 걸 좀 팔아줘야 되는데 상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은 쓸데없는 거는 다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후니 우리가 민첩 2 체력이 팔고요. 민첩 5 체력 3 팔고요. 네. 다 팔아도 되는 것들이죠. 네, 저를 믿겠습니다. 제가 쓸만한 아이템을 설마 안 팔고 갖고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네, 이런 거 다 팔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팔게요.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를 믿을게요. 쓸모있는 것들이라면 내가 다 벌써 착용을 했지 내버려 둘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스스로를 믿는 정신. 방금 건 좀 민첩삼 체르고 버릴만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엔 뭐가 나오나요? 허리띠 민첩오 체르고 크리오. 오, 더 좋은 거네요. 그죠? 그래, 무슨 일인지 팔아주고. 네.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40분 정도 찍었으니까 요번 편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